아프다. 아, 정말 감동적으로 들었어요. 네. 사랑이 아프다 아파. 네, 눈물이 흐른다. 좀 봐주세요. 예, 아니, 네, 뭐, 기가 막히네요. 예, 근데 그 조은길 씨가 열심히 네. 그 감정적으로 그 사랑이 아프다 아파하고 노래 부르는데 이명 씨가 눈물 흘리고 있어요. 아니, 무슨 아픈 사랑이 있어요? 옛날 생각이 어떻게 잘 보이나고. 그래도 보이죠. 아니면 이렇게 새까만 고여가지고 예. 와, 그렇습니다. 잘 들었어요. 그리고 네, 또 뒤에서 이 올겐 치시면서 그죠? 네. 연주하면서 또 눈물 흘리고. 아. 이 사랑이 아무리 아프다고 네. 조은길 씨 네. 나쁜 길로 빠지면 안 돼요. 아, 좋은 길로 가죠. 또 사랑은 또 아픈 만큼 또 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많이 들었던 얘기 같은데 네, 제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생각 나네요 갑자기. 원한 얘기하지 마. 그렇습니다. 자, 또 지금 현장 연결해봐야 되는데요. 네. 현장에 이번 현장에는 과연 누가 나와 계신지. 자, 현장 리포터 나와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속초에 나와있는 현장 스케치의 리포터 길정화입니다. 자, 오늘은요 속초의 어시장을 찾아왔는데요. 우리 상인분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제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바닷속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속초 어시장. 싱싱하게 살아있는 자연산 속초 해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인데요. 속초 어시장을 찾아오신 손님부터 만나볼까요?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오셨어요? 네. 속초 자주 오세요? 가끔 오죠. 가끔 오세요? 어떤 면 때문에 오세요? 아, 여기가 저 서울에서 그래도 가깝고 네. 저기 바다가 가까이서 좋고 네. 또 어시장 싸고 그럴 때 자주 오죠. 싸고 맛있고 싱싱하고 오늘은 어떤 거 보고 계세요? 지금 저 저거 산대. 저거요? 저거 뭐예요? 광어. 광어. 도다리. 도다리. 숭어. 여기 처음 오신 거예요? 어시장은? 이쪽 어시장은? 아, 이 집이 단골인데 왜 처음? 이 집이 단골이에요. 우리 사장님. 우리 사장님 잘해주세요. 네, 잘해. 잘해준다고 지금 해주는데 얼굴도 못 알아보는 거. 어머, 사장님. 얼굴 서운하시겠다. 와, 싱싱하네요. 맛있게 드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속초에선 이미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심퉁이 두치를 비롯 싱싱한 횟감들이 가득한 이곳. 상인들을 만나봐야겠죠? 세포시간 또 요즘에 또 알아주고. 예쁘다. 예. 아니, 우리 여기 어시장, 속초 어시장이 좋은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연산이고. 자연산, 여기 그 재래시장이라서 자연산을 이제 손님도 오시게 되면은 속이시도 않고 그대로. 또 재래시장이라서 뭐든지 딴 데보다도 싼다는 거. 그 장점이고. 예, 싸고. 맛이 있고. 다시 재래시장으로 오시라고? 예. 네, 속초 어시장으로 오시라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전통 재래시장에 중앙시장 재래시장으로 많이 놀러 오세요. 오세요. 신선한 하루가 많이 있습니다. 언니 노래 잘하시게 생겼어요. 예, 노래 잘해요. 노래 잘해요. 노래 제목. 신기한 듯 바라보는 친구들. 하지만 북적이는 모습보단 한산한 모습이 마음에 와닿는데요. 그럼 요즘 이게 잘 안 되는 편이에요? 그럼 이제 장사가 요즘 안 돼요. 손님 많을 때는 얼마나? 요즘 주말 장사야, 주말 장사. 주말 장사. 주말에는 많이 오세요. 주말에는 무슨 머리만큼 오는데 없어,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가 힘들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들 힘내고 화이팅합시다. 그날 잡아오는 싱싱한 해산물들로 가득 채워지는 어시장. 눈으로 직접 보니 그 느낌이 더 생생하더라고요. 이게 랍스터 바닷가지? 예, 바닷가지. 이야, 싱싱한데요?
속초에서 잡아오는 싱싱한 해산물이 풍부한 속초 어시장은 외국인 관광객도 즐겨 찾는 곳인데요. She collect many information in the website in China, so we know that this market is very famous. And also, we both like seafood, so we come here. And for the most important reason is to enjoy all the seafood and go to the seaside to enjoy the very beautiful scene. So we like Korea people and delicious food. So Korea 시장에서 나를 뜨고 얘기하면 서운하지. 내 이름은 문어. 끓는 물에 넣으니 아주 맛있게 익어갑니다. 어렵죠. 많이 어려워요? 아, 많이 어렵죠. 태풍도 오고 막 배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어시장이 좀 많이 활성화가 많이 죽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예. 그래도 아 활성화 좀 시켜야 되는데. 노래도 좋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황기 좋아합니다. 황기. 황기 박상철 씨.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마이크 필요합니다. 네 마이크 나왔고요. 네. 황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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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은 간다 너를 두고 간다 황진이 너를 두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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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식도 너를 안고 내가 돌아간다 황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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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재미쌤이 어시장 좀 많이 힘들다고 하시는데 예. 우리 많은 분들께 힘 내자는 의미로 예. 화이팅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예. 자 하나 속초 중앙시장 화이팅! 싱싱함이 살아있는 해산물을 구하기 위해 찾는 사람들 그 싱싱함을 그대로 전해주고자 하는 상인들의 마음이 서로 어우러진 장소가 바로 이곳이 아니었을까? 자 오늘 속초 재래시장에 와서요 우리 상인분들을 만나서 아주 즐거운 시간 가졌는데요 요즘 많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힘들어도 굉장히 활기차시고요 또 힘을 내시는 많은 분들을 뵈서 제가 오히려 더 힘을 얻고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재래시장 많이 활성화되도록 사랑해주시고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요 우리 재래시장 많이 아끼고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세미 씨 나와주세요